머니게임 나가서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 진짜 내가 좀내 방송에서 언급 잘안 하는 이유가 뇌절치는 조병신들 때문에 솔직히 내가 진짜 언급을 안 하는 거야. 알지? 이상한 애들 많은 거. 좀막 뇌절치고 병신 같은 소리 하는 애들 너무 많아가지고 방송 분위기를 흐르는 걸 읽지를 못하고 그것 때문에 나 너무 스트레스 받았었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아예 언급 자체를 좀안 해. 했던 건데 오유도 많이 샀었기 때문에 뭐 전기를 뭐 질투하네 시기하네 내가 전기 질투하고 시기해서 남는 게 뭐야? 솔직히 같이 콜라보 해가지고 방송 재밌게 했던 게몇 갠데 오히려 잘 됐으면 좋겠지. 희한하게 사람들이 진짜 이간질하는데 뭐가 있나 봐. 그랬는데 이제 뭐좀뭐 머니게임 나갔다고도 얘기 들었는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좀 그래. 내가 토크온 자체를 잘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내가 자꾸 이렇게 뭔가 전기랑 나랑 계속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솔직히 여러분들은 즐거울 수는 있겠는데 걔한테 좀 독이 돼.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 솔방으로 좀 이렇게 좀 쌓고 위치 좀 많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잡아놓고 그러면은 기반을 좀 잡아놓고 그러면은 좀 뿌듯할 것 같고 그때 되면 이제 좀 시간 많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전기랑은 합방을 한번 또 해보고 싶긴 해요. 예, 이해 가시죠? 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솔직히. 그 전기 때문은 아닌데 이제 전기에 의해서 약간 그런 그런 거지. 토크온 한번 보여달라고요? 아, 에반데? 토크온 좀 에바야. 토크온 좀 상당히 에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박수홍 씨 오늘 친형 횡령 혐의 고소장 접수. 나 이거 진짜 존나 열받더라. 박수홍 형님, 이 사람 존나 몹쓸 사람이더만. 이거 뭔 일이 있었는지 알아? 재산적으로 갈등이 있었는데 존나 야비한 인간이더만. 존나 정 존나 털렸을 듯. 이 본질을 흐리려고 박수홍 형이라는 사람이 갈등의 시작은 수홍이랑 나랑의 그 갈등의 시작은 수홍이 재산 때문이 아니라 93년생 여자친구 문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기사가 또 나잖아. 연예인이 뭐야? 이미지로 먹고 사는 직업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진짜 정말 연예인 하면서 일평생을 번 돈을 가지고 형만 믿고 이렇게 다 투자해주고 다, 해줬는데 가족들 때문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같은 피붙이란 이유만으로. 그랬으면은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요즘 좀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 건들지 마라. 약간 이 느낌이야. 그리고 여자친구가 93년생이고 2000년생이건 39년생이건 그게 뭔 상관이야? 이걸로 본질을 훼손하려고 그 자꾸 흐릿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의도가 너무 여실히 보이니까 진짜 인간 더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가족이 이럴 수 있지? 명예훼손까지 싹다 넣어야지 개 같은 놈. 그치? 아니 누구를 만나건 그게 자기랑 뭔 상관이야? 존나 역겹더라. 그래, 논점 흐리고 있네. 가족밖에 모르던 동생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돈이 결혼이고 93이고 자시고 돈이나 내놔라 이거야. 사람을 좀 망쳐놓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돈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돈 때문에 가족이고 뭐고 양심이고 다 뒤진 사람 같아. 이렇게 망가진 인간들은 진짜 지옥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빡쳤으면은 자기 친형을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냈냐. 참으로다가 씨발 아유 진짜 역겹다.
인정? 오늘 천안 원룸에서 벌어진 음식물 테러?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음식물 테러.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버린 여성. 천안에서 한 여성이 100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한 뒤 복도랑 엘리베이터에다 싹 다 던져버렸다고? 뭔가 건물주랑 약간 갈등이 있는 건가? 뭐지? 이유가 뭐야? 아, 얘기를 나누는 중이라고? 뭔가 건물한테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거 같은데? 엿 먹으라고 그냥? 맞지? 와, 근데 깡 따고 젖댄다. 야, 이거 엘베랑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이건 미친 짓인데? 와, 건물주랑 뭔가 그 원한 관계인가 보다. 저 귀한 걸 버릴 거면 놔주지. 다들 그 생각하고 있네. 그 와중에 라이언 불사신 디그크. 나도야 근데 얘들아. 나도야. 진짜 미친년들 많다. 키 133에 배구 서브. 애기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저렇게 배구 막 복 입고 제가 뭐 선수 하려고 그러는 건가? 어렸을 때부터? 배구도 조기 교육 아니야? 존나 빡세네. 흔한 중소기업 급식 논란. 왕뚜껑이랑 왕 급식을 왕뚜껑을 주네. 밥에다 물 말아가지고 뭔. 야, 이건 뭐 거의 그냥 환자용 저기 아니야? 스프에다가 바게트 빵 두 조각에다가 나물 김치. 나는 오히려 좋아. 왠 줄 알아? 존나 이렇게 먹으면 살 빠질 것 같은데? 인정? 저 정도면 틀니 끼고 먹어야 된다고 개소리야.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 식사 질을 개선해라. 이 정도면 평타다. vs 아무리 그래도 심했다. 조소기업 치고 괜찮은 편이라고? 근데 공장에선 밥이 존나 맛있게 나오는데. 그런 데는 한밭집 같은 데 있잖아. 공장 현장 그 뭐야 노동자분들 점심에 밥 먹으러 한밭집 가면 거기 존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동네도 있었거든. 아, 우리 수트님 어서 오십시오. 수트님 12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12시까지 하기로 했어요. 예.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무리 그 피곤하고 그래도 그건 어쨌건 오늘 롯데월드 갔다 온 건 내 개인적인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예, 오늘 12시까지 진짜 딱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저 6회를 좀 시켰고 뭐 술 한잔 하고 끝을 내든지 뭘 하든지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오늘 저녁에 방송하고 하니까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소트님 죄송해요. 저도 남자인가 봐요. 죄송해요. 저 남자.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예.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스님 청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예. 그지, 솔직히 수트님 딱 등장하면은 등장해서부터 어, 저분이 진짜 수트님 맞아? 어, 오빠 어서 와. 이런 느낌 아니야? 아, 마이미님. 마이미님 진짜 이쁘지. 아프리카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불핑의 지수, 아프리카의 지수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굉장히 청순 가련한 스타일인데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군요. 약간 지적여 보이기도 하고 목소리도 되게 이쁘시던데. 푸드트럭 때 풍폭격 한다고 하던데 진짜네. 와, 인정합니다. 근데 이건 솔직히 인정해야 돼. 이건 진짜 인정해야 돼. 근데 한 번 쏘면 이제 계속 쏘게 되는 것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방에 있는 이제 열혈분들의 눈빛도 약간 처음에는 이제 반겨주고 추천 이제 반겨주고 축하해주고 약간 좀 약간 이런 분위기지만 약간은 좀 그런 눈초리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방 분위기가 솔직히 마이님 방송 안 봐갖고 어떨지는 모르겠어. 터렛이라고도 하죠. 예. 근데 마이미님은 진짜 이쁘시더라. 진짜로 짤 막 올라오고 이런 거 보니까 잼민이들 사이에 진짜 유행하는 민식이법 놀이. 뭔가 참 미운 나이인 것 같아. 요 초등학생 저학년에서 고학년 올라가는 요 사이가 좀 약간 상준이 형이 지키고 있어요 수트님. 좀 주어받고 싶은 그런 적이 많아. 초등학생들 때 근데 나도 초딩 때 좀 뭔가 어떤 기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 진짜로. 괜히 어른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 얘네들이 자기들이 즐거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뭔가 어른들의 리액션, 어른들의 이런 좀 관심. 상대방 확 치워버려야지. 관심이 필요한 애들이고 부모님한테 그래갖고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애들은 오히려 얌전해.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못 받은 애들은 좀 관종지수 존나 해요. 예. 바로 가서 어망구 모셔와. 괜히 그냥 밖에 나가갖고 부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장 보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막 땡깡을 부리고 막 소리 지르고 괜히 엄마 존나 크게 부르고 엄마! 엄마! 저 이거 장 보는 거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마! 엄마! 이러면서 뭔지 알지? 존나 듣기 싫은 거. 그런 뭔가 그 초등학생들의 어떤 특이한 그 기행들이 있어. 존나 시끄럽고 막 옆에서 들으면 이제 막 형수치 존나 오르는 그런 멘트들. 물론 어린애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죠. 예. 그런 게 있지. 좀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지. 사탕을 많이 먹었어? 미쳤다 얘. 사탕 6개 먹었는데? 당 중독인가 봐. 잠깐만. 야무지구만. 야무지다. 야 저기 좀 줘봐봐. 그 저 뭐냐 소맥. 소맥 바로 말아 먹을게. 시원하거든요. 오케이 좀 방지 좀 쓸쓸하게 달아놓고 가자 얘들아. 와 존나 맛있겠다. 소주 냉동실에 넣어놓고 좀 맥주에다가 얼음 타가지고 일단 갖고 와. 형은 누가 칼 들고 덮치면 이길 수 있어. 못 이기지. 나 이건 개 시원해요. 존나 시원해. 소주 괜찮은데? 맥주가 밖에 있어가지고요. 같이 섞어서 마. 근데 안 될 텐데. 그 저기 바꿔. 얼음. 형 우마우마춤 단가 얼마야? 아니야 이거 빼. 그냥 소주만 먹을게. 소주 한번 먹게 얘들아. 오케이. 우마우마가 뭐야? 우마우마가 역캠방에 그 뭐 메뉴표에 막 자주 있던데 우마우마. 우마우마가 뭐야?
여캠 댄스야? 아, 가슴 이렇게 흔드는 거야? 개 상노잼 트위치 감성 오브록을 리액션 있음. 그런 걸 나한테 해달라고 하는 새끼야 적병신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콜라도 좀 줘라. 와, 근데 얘들아 나 존나 힘들다 얘들아. 뒤질 것 같다. 존나 피곤해 솔직히. 존나 피곤한데 피곤한 티 안 내고 지금 방송하는 게 너무 힘들어 얘들아. 근데 12시까지니까 야무지게 먹자. 왜 오늘 좋은 맹구짠에다가 먹어? 씻고 갈게. 오케이 걸었다 얘들아. 제재 잘 도착했대. 네, 좋다. 왔습니다. 카톡 왔어? 내가 고맙다고 했다고 전해줘. 이게 닭껍질 튀김이구나. 라이브야. 네? 좀 먹거라 닭껍질 튀김. 먹어. 이거 소주 한 잔 아니야. 개 맛있다 근데. 가져가. 예? 네? 나 드세요. 가져가 드세요. 보라라 와서 도만자라. 아니, 가져가. 예, 그냥 가져가. 나 안 먹어. 자, 한잔 하자 얘들아. 야, 하루 그냥 털어버리자 얘들아. 어? 근데 누가 보면 존나 뭐 안 좋은 일 있었는 줄 알겠네. 털어낼 게 없는데 뭘 털지 얘들아. 내가 좀 행복한데. 아이고 우리 재호가 또 300개랑 또 119개랑 뭐냐 얘들아. 형님 식사 진짜. 맛있게 하십시오. 너무 고맙다. 잘 먹을게 진짜로. 119를 왜 쌌지? 쌈배한테 피라 뭐 이 말 아니야? 나 따라와라. 오케이 좋아. 어깨에 먼지나 털어. 어깨 먼지 있어? 아 그냥 몰라. 그냥 살아. 담배 어딨노? 담배 이제 갖다 드리겠습니다. 부금 안 틀게 얘들아.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우리 또 고린도가 또 500개를 나이따 나이따. 우리 고린도 너무 고맙다. 고맙다 린도야. 린도야 살아남아라 혐오에서. 전 세계가 그냥 혐오의 열풍이 불었다. 족 같은 거. 나 진짜로 거짓말 아니야. 난 타노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형 육회 빨아줘. 현기증 나요. 또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또 고맙습니다. 나이따 나이따 너무 고맙습니다. 아 진짜 혐오 대혐오의 시대가 왔어.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
동양인 혐오 범죄나 범죄니 뭐니 그거랑 우리나라는 하루가 다르게 족같은 소식만 가지고 있고 만나겠듯이. 아이고 우리 문안 그 자체가 또 119개 나이따 나이따 너무 고맙고 어 나 진짜 타노스가 있었으면 좋겠어. 왜 그런 줄 알아? 난 내가 내 생각 얘기할게. 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어 사람이 너무 지구에 너무 많아.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 같아. 어 뭐 종족 그 번식의 본능은 당연히 인간의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겠지만은 아저 인간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 어 난 그래서 조금 타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그래 근데 맞아 위험한 발상이야. 근데 나는 타노스가 어찌 보면 옳다고도 생각이 들어. 그리고 그 대상이 내가 돼갖고 내가 제로 날아간다? 나 거기에 대해서 그냥 크게 적이 없어. 어 랜덤이니까. 어 무튼 한잔합시다 여러분들. 짠. 짠할게요 여러분들. 어 술 먹는 줄 알았으면 준비할 거라고. 아, 괜찮아. 괜찮다. 얘들아, 미안하다. 롯데월드 갔다 와서.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솔직히 다혜랑 이런 케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롯데월드도 가고 같이 놀러 다니고 우리 셋이 같이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나온다고 생각해. 난 진짜로. 그래서 솔직히 나도 피곤하지. 나도 피곤한데 왜 내가 롯데월드 가겠어. 다혜가 좋아하니까 가는 거야. 아유 재호가 또 100개 나이따? 나이따 재호야 너무 고맙다. 왜 미안해요. 다녀올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힘들지. 오늘도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그거야. 원래는 정규 방송하고 다 같이 어느 정도 쉬고 그랬으면 좋았겠지. 어. 근데 낮에 이렇게 해본 것도 나한테 의미 있었어 솔직히. 게임 방송이긴 하지만. 아니 회사원보다 더 열심히 출근하는데 좀 봐줘라. 물론 난 백수. 아이고 우리 또잉이 너무 고맙다. 어 나이따 나이따 회사원보다 더 열심히 출근한다고. 아 내가 그만큼 또 이렇게 또 오는 게 있으니까 나도 열심히 하는 거지. 어 솔직히 놀러 가는 거 뭐라 안 해. 방종하고 페인 마냥 게임하는 거 보다 낫지. 어 나 요즘 게임 안 해. 게임한 지 지금 몇 달 됐어. 솔직히 나는 그래 방송 이게 내가 얻어가고 가져가는 게 얻어가고 가져가는 게 있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민심만 좋아지게 하려고 한다고 대가리 꼬라박는 거는 난 그건 못해. 왜냐면은 존나 착취하는 거잖아 내 자신을. 뭘 위해서 뭐 때문에. 근데 또 오늘 진짜 고맙게도 우리 재호도 그렇고 수트님도 그렇고 그냥 어떻게 보면 나한테 있어서 그냥 좀 도전하는 파일럿 컨텐츠 그런 느낌인데도 응원해주고 계속 방송 봐주고 하니까 고맙지. 어 진짜로. 이해가지? 텐션 올리라고? 텐션 올릴 수 없어 미안한데. 어 텐션 올릴 수 없어요 죄송한데. 예 약간 그 예전에 비글즈 할 때 그 소령이 텐션 올려 씨발려나 이것 때문에 약간 텐션 올려 이 개새끼야 이게 하는 것 같은데 네가 비글즈 멤버가 아닌데 나한테 텐션 올리라는 얘기를 왜 하냐 개자서가. 나 4시부터 방송했어.
왜, 왜 또 싸우냐 너네. 아 진짜 나 진짜 싸우는 거 징그럽다. 왜 싸우는 거야? 응? 왜 싸워? 응? 니네 싸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안 싸웠습니다 형님. 내가 헛것을 보였나 봐. 맞습니다. 응. 내가 신기루를 봤나 봐. 미안해 얘들아 한잔 하자. 잔 하자. 와 나 근데 혼자 술을 처먹네. 얼마나 할 게 없었으면 술을 먹었겠냐 얘들아. 이해 좀 해주라. 아이고 형 공방 마냥 한다는 컨텐츠 좀 약간 풀어줘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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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안 할 거야. 짠. 일단 그것도 던져보는 거야. 아 좀 이것저것 좀 해보려고. 맨날 다이새끼만 하고 그럴 순 없잖냐. 나도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야. 다만 뭐라도 더 열심히 하는구나 이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근데 배고파서 그래. 존나 맛있네 씨발. 이렇게 개맛있네 이거. 시골은 언제 가? 시골? 시골 컨텐츠는 지금 구할 수가 없더라. 코로나기도 하고 이 시골 열어주는 곳이 없어. 그래가지고 잠정 휴식이야. 팬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 사람 집에서 갈라 그랬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대. 얘기를 하지 말든가. 괜히 좋아했네. 그래도 도와주려고 한 얘긴데 좋게 생각해야지. 나중에 바꿨어 말을. 그래도 말이라도 해준 게 고맙지. 아 코가 간지러워서 미안해. 아이 씨발 이거 왜 치즈를 이렇게 해놨어. 아니 치즈를 까놓고 줘야지. 이거 자꾸 비닐 벗기게 만드네. 마음에 안 드네. 노래 가르치는 방송은 지원자 좀 있어. 지원자도 좀 있고 그래.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해야지. 와 맛있다. 감오징어야. 내가 이 새끼 지금 방송하기 싫은데 어거지로 한다 그러는데 정답. 장난이야. 방송하기 싫은 건 없어. 그냥 단지 존나 피곤할 뿐. 약간 렘수면 상태야 지금. 그냥 딱 미각만 느끼고 있는 아메바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야 지금. 인정? 아 근데 이렇게 또 나락치고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더라. 형 40kg 행군해봤어? 안 해봤어. 솔직히 나락과 극락은 종이 한 장 차이 아니냐?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번 잘못하고 꼬꾸라지면 끝인 것 같아. 형 40kg 쪄봤어? 40kg 쪄봤냐니? 40kg 넘게 쪘지. 방송 시작하기 전에 82kg인가 기억했는데 40kg 넘게 쪄본 적 있지. 내가 몸무게 맥시멈이 128kg였어. 나 지금 118kg. 나락은 애들이 땡깡 부리는 거지 방송 더 해달라고? 아이 그건 아니지. 진짜로 약간 모멸감을 느끼는 애들 있는 것 같아. 요즘 무서워 그래서. 아 존나 졸린다. 118이야. 아 소리 나는 거 소리 이건 소리가 잘 안 나더라고. 이러다 우울증 온다고? 아니야.
내가 얘기할까 얘들아? I'm a king. 너희는 뭔 얘기야? 뭔 말인 줄 알아? 우울증은 날 이길 수 없어 얘들아. 우울증은 단지 잠깐 올 뿐이야. 못 이겨 나를. 나는 알아. 겨드랑이 살에 튼살 봐. 귀여운 코트님 덕분에 매일 힐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달러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얼마인데 우울증 오겠냐? 아, 돈 그렇게 다 이분법으로 생각하더라. 근데 또 내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기만한다 그래. 아, 솔직히 BJ들 중에 재산 많은 사람 많지. 근데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꼭 그게 행복으로 귀결이 될 수는 없어. 돈 많은 거는 나를 지켜주는 벽이 될 뿐이고 나의 보호막 같은 느낌이긴 하지 최후에. 근데 어느 정도 있고 나면은 그냥 적당하게 포기하면서 살아야 돼. 아이유 말처럼 없는 것보단 낫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지. 또 없는 것보단 낫지. 없는 것보단 나는데. 근데 좀 자식이 자신을 좀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여러분들도 솔직한 말로. 진짜로. 우울증은 자고 일어나면 리셋, 밥 먹으면 리셋이야. 정답이야. 괜히 우울한 사람들을 옆에 있으면은 더 우울해진다. 그래서 나는 그 기분을. 코트 형 좋고 노래 자랑한다는데 200만 원 타고자. 아, 왜 그래? 나 이제 방종해야 돼 슬슬. 이따가 이거 먹고. 팔에 짜장 묻은 게 아니라 이거 상처야 상처. 뭐 사막 있던 거. 우울증은 코트 형 절대 모시기지. 자고 일어나면 리셋된다는 거 진짜 돼지가 체형 귀여워. 그냥 나는 행복의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별일 없이 사는 거. 그게 제일 행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진짜 별일 없이 사는 게 그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 평범한 게 존나 어려운 거라고? 그것도 맞는 것 같아. 평범한 게 진짜 어렵지.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참 서로가 서로의 목을 조르고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남들 눈에 좀 괜찮아 보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없는 처지에 막 자신을 숨기고 막 이런 새끼들 보면은 좀 그래. 좀 그런 것 같아. 다이가 해준 게 맛있지. 솔직히 다이가 해준 게 진짜 맛있긴 해. 아, 아 우리 또 재호가 또 100개 너무 고맙다. 고맙고. 제대님 방송 켰길래 팬가입 해주고 왔어요 형님. 진짜 너무 고맙다. 그래 제재 오늘 고생했지. 그리고 뭔가 나는 오늘같이 이런 술 먹방은 앞으로 안 할 거야. 즐겁지가 않아. 혼자서 이렇게 좀 주저리주저리 떠들면서 혼자 술 처먹는 게 되게 좀 그래 보여. 나도 남의 눈을 봐.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좀 공상마자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이런 술 먹방은 없을 거야.
술을 먹더라도 그래 같이. 이건 최군 전문이야. 같이 누군가랑 웃고 떠들고 하면서 술 먹고 싶지. 군인은 내가 봤을 때 통화했었거든 사적으로. 근데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는데 복귀하려면은 좀 걸릴 것 같대. 좀 걸릴 것 같대. 지금 존나 행복하대. 그냥 쉬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술 먹방 합방은 거를 타선 없지 올타임 꿀잼. 그치. 그 합방으로 좀 뭔가 좀 술 먹방하고는 난 그것도 그런 게 좋더라. 난 술이 술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 술 자리가 좋은 거지. 또 거기다가 우리 친아빠가 술 주정뱅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지 술 취하진 않아. 숙취도 없고. 코트라는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뿐이야. 존나 억울하던다. 하지마. 하지마. 그러지마. 억울하다니까. 코트가 뒤졌으면 좋겠어. 그뿐이야. 맞아. 형님 방금 제재가 방석 냄새 솔직히 별로 안 났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너 있네. 내가 맡았을 때 존나 개똥꾸러기 내던데 내 몸에서 이딴 냄새가 났다니. 약간 이런 생각 들던데. 한잔 합시다. 형님 제재님이 다음 합방 때 방석 선물 해주신답니다. 고맙네. 제제링 하던 게임은 제제랑 마무리 짓자. 그래 그게 맞는 것 같아. 여러분들 몰입도도 해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노래 불러줄게. 알파 나 이거 좀 연결 좀 해줘봐. 나이스 브라보 딸딸이. 제재 추천이나 눌러주러 갈 게 있다. 나 사장인데 1시간 추가 넣어놨어. 시우FLIX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형 이제 퇴근이야.
내일 보자. 내일 보자. 내일 보자, 얘들아. 고생했어, 형. 고마워. 내일 보자. 안녕.